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, 탑 18! 어떤 나라가 자영업자가 제일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18위 미국 6.1%, 17위 캐나다 8.2%, 16위 독일 9.6%, 15위 호주 9.7%, 14위 일본 10.0%, 13위 프랑스 12.1%, 12위 영국 15.6%, 11위 스페인 15.7%, 10위 폴란드 20.0%, 9위 이탈리아 22.7%, 8위 한국 24.6%, 7위 칠레 25.8%, 6위 코스타리카 26.6%, 5위 터키 31.5%, 4위 그리스 31.9%, 3위 멕시코 31.9%, 2위 브라질 32.6%, 1위 콜롬비아 50.1%. 한국은 경제규모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과다한 편이라고 해요. 이게 일본보다 2.4배, 미국보다 4배가 높다고 합니다. 제 주변만 봐도 친구들 중에 자영업하는 친구들이 한 열에 한 3, 4승 되는 것 같아요.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자영업자 수는 약 65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,724만 명의 약 24.1%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. 그럼 4명 중에 1명은 자영업자라는 소리는 뭡니까?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월급쟁이 때려치고 내 사업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저도 하잖아요. 그래요. 저도 자영업자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할 일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서 그렇죠. 이게 힘들더라고요. 요즘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폐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안타까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오늘은 자영업에 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다양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